여행 같아요. 이렇게 스위스 풍경을 보면서 스위스에서 스파라니. 목도리랑 모자가 있고 귀마개 롱패디. 그러면은 여기서 에그베네딕트랑 저요? 아, 보여준다. 지금 저희는 그린델발트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허브라고 하고, 그리고 스키보관소, 레스토랑, 쇼핑을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좀 문화체험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가는데, 저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거예요. 네. 진짜 겨울왕국. 나 이런 데다 발자국 남기고 싶어. 저희가 그린델발트 터미널이고. 여기는 기념품인데. 눈매가. What is his name? 아미라. 아미라. Thank you. 지금은 VIP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거고요. 빈플라는 한 대밖에 없대요. 사진 보니까 샴페인도 있고 엄청 럭셔리해 보이던데 좀 그거를 되게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샴페인. 오. 열리는 거 찍어야 해. 우와 대박. 뭐해 샹도? 뭐해? 뭐해 샹도? 와. 이게 3년 전부터 찍기 시작해서 2020년 12월 5일에 개통을 해서 지금 1주년을 맞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의자도 이렇게 돌아가고 캠페인까지 주신대요. 원래 이게 아이고가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는 아이거 글레처역입니다. 4년 전에 왔을 때랑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시간, 그 여행에서 시간 단축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거였어요. 와, 지금 잠깐 밖에 나가보려는데 진짜 너무너무 추워요. 우와! 우와! 제가 한국에 눈이 올 때마다 계속 해외에 있었거든요? 눈을 못 맞았었는데 와 너무 좋다! 어머 귀여워! 귀여워! 여기서는 빙하를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여기 아이글레처역에서 이제 융프라우 요구까지는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단축이 돼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그곳이잖아! 내가 여기서 컵라면을 샀었던.
여기서 그 신라면 팔아요. 그 신라면 사고 여기서 먹었었는데 지금 좀 날씨 때문에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컵라면 가격은 얼마일까? 7.9. 먹기 참 힘들고. 아, 쟤도 비슷하네요. 만 원 정도. 130, so that's very, very station. Sphinx. Sphinx, yeah, that's called Sphinx. 이쁘라 요거보다 더 높은 71m. 여기는 그 사랑의 부식자를 나왔던 곳이라고요. 너무 아쉽다,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거 지금 완전 무장했어요. 우와! 이게 12월부터 1일까지만 있대요, 와! 대박! 와, 진짜 너무 좋다! 겨울왕국이다! 진짜 겨울왕국이다. 와, 너무 좋다! 좋은 거 맞지? 이야. 예, 그거 만지니까 잘 나온다. 한바탕 난리를 펼치고 평온한 시간이 되었어요. 와, 여기 옛날에 왔었던 곳이다. 여기서는 혹시나 포토존을 사서 못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만들어 놨어요. 제가 2017년에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었었어요. 한국에서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69,000원? 밀크 맛인가 봐요. 맛있네. 네,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정말 많이 안 보여가지고. 대박.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This is GoPro. GoPro, right? Yeah. I'm YouTuber. Do you know the singer? Actually, I'm from Switzerland. Yeah. But I don't know where. Oh, really? But there's a reason, because we are from the German part. Yeah. I'm from the French part. I hear that he's very famous singer. So are you going to visit the crash landing of you on you places also? Oh, yeah, yeah, yeah. My Korean language is 사랑의 불시착. 스위스에서 이제 한국 갈 때는 PCR을 또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여기 그린델발트 터미널에 PCR 검사 받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VIP 패스가 있으면은 스위스 돈 그 10달러? 그 할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주었어요. 알레스 노노. 땡큐. 엄청 깊게. 엄청 깊게 들어갔어. Thank you. That's okay? Yeah. 코를 좀 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을 굳이 따로 가지 않아도 이렇게 융프라우 구경도 하고 내려와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특이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판 다음에 공식적으로 먹어봐야겠다.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게 너무 밍밍해가지고 이거 그거 같아. 초코빵 그 아이야 그 초코 보스 찐이빵 안 보여? 찐이야? 왜 국찐이? 국찐이 안 어울려. 왜 그림 같아요? 다들 괜찮냐며?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Are you okay? Cold. Are you okay? 해보지 마. 와, 아닐까요? 솔직히. 그 대표님과. Thank you. 오, 대박. 오, 안에 저렇게. 이렇게 스위스 풍경을 보면서 스파를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와 진짜 좋다. 대박. 아 행복해.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와. 나도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했었는데. 진짜 역시.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스위스에서 스파라니까. 제가 진짜 못해볼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가네요.